그 혹시 차고지는 그쪽으로도 해주시나요? 예, 그 근처에 논산이면 논산 근처에 살 거예요. 아, 근처에 살아요? 예. 아, 아, 저희가 다 처리해요. 접수하고 등록 마무리까지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네. 그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거든요. 네. 그 남바 좀 한번 여쭤보려고. 아, 구입하시려고요? 네. 차는 보유하고 계세요? 아니요, 이게 차는 한 5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. 신차가 그때 나와요? 네. 차는 몇 톤이죠? 3.5톤이요. 3.5톤 개별은 현재는 거래되거든요, 신차 기준으로. 네. 근데 지금 계약을 못 넣고 차 출고 한 열흘 전에, 열흘 전이네요. 예, 그때 이제 계약을 넣어야지. 일정이 잡히면 네. 지금은 시세 그걸로 예상을 잡으시면 되고요. 그거 혹시 차고지는 그쪽으로도 해주시나요? 예, 그 근처에 네. 논산이면 논산 근처에 살 거예요. 아, 근처에 살아요? 예, 아. 아, 저희가 다 처리해요. 접수하고 등록 마무리까지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열흘 전에 연락만 드리면 돼요? 아니면 예, 제가? 서류 준비해서 저기 넘버 금액이랑 네. 이전비랑 이제 확정을 찍고 계약하러 그때 오시면 돼요. 차 출고 열흘 전에. 아, 그러면 제가 그때 올라갈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 같은 걸 필요한 거죠?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게요. 미리 발행하지 마시고, 네. 예, 그때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돼요. 제가 문자로 명함이랑 구비 서류랑 보내놓을게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